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답, 완전한 답 그리스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또한 이것을 누림으로 어,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사건마다 문제마다 적용시켜서 내 인생에 완전한 답을 가지고 어, 세상을 살아가고 오히려 세상을 리더할 자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니. 너무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번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을 통하여 그리스도 아닌 부분들이 떨어져 나가고 또한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케 해드릴 그런 절대제자들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참 종교생활이 얼마나 무서운지. 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 가진 것 가지고 헌신하고 다 갖다 바치고 그리고 망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그런 한 분하고 이제 약간 뭐 이렇게 상담이 있었는데 옛날에 저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가슴이 아프면서도 그래도 감사하다 이분, 이분이 다 망하기 전에 그리스도 <laughs> 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참 감사하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이제 요즘 우리가 지금 우리 이만일 난가주 교회에서 보고 있는 지금 강단도 그래요. 다 이게 불신자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관한 메시지인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빠지고 그, 그러한 자기 백성을 보고 하나님은 계속 들어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내용을 이제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가 믿어진다 또이 그리스도가 누려진다. 정말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 안 됩니다. 예어 지난주에도 이제 그 우리 예,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이 집에 자기 자녀에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너무 대책이 없고 어, 자기 표현으로 아무리 언약기도를 써도 어, 자녀가 바뀌는 것 같지도 않고 문제는 더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그러더니 이제 드디어 지난주부터 진짜 흑암이 꺾이고, 그 자녀가 엄마를 찾아와가지고, 어, 엄마랑 같이 자자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면서, 하, 정말로 시간표가 오네요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말 들으니까 또 얼마나 또 감사한지. 지속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 반드시 자기 말씀대로 성취시킵니다. 오늘도 우리 강단에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되, 그 약속을 절대 변개치 않고 그대로 성취시킨다고. 그 만약에 변, 변 뭐야, 약속하셨던 걸또 바꾸고 이런 분이라면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영원한 우리 인생의 답, 네. 그리스도, 또한 번, 어, 결론이 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만 사람이 어떤 자인지를 분명히 얘기해 놨어요. 예. 네. 창세기 1장 27절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신분입니다. 원래 신분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는 무슨 뜻이에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 맞습니까? 자,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말은 삶의 방법도 영적인 방법이 아니고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인생은 육신의 삶은 보면 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 육신적인 방법을 잘 알고 머리가 똑똑하고 총명하고 정보에 밝은 사람이면은 참 인생을 성공하고 잘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속은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함께하지 아니하면 예. 절대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온전한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만드시고, 또 거기에 걸맞는, 어, 축복도,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장세기 1장 28절이죠. 예,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온 땅에 충만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참, 여기 보면요. 글자 하나하나를, 단어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완벽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요렇게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가 헤어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걸 보고, 창세기 3장, 예, 1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 원제라고도 합니다. 원제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영적 문제라고도 하는 사건이 터졌어요. 창세기 3장에서. 이때부터,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에 결국 어 우리가 이제 어떤 인생을 살게 됐냐면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 예 한마디로 말해서 저주의 인생 예 저주의 인생을 살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의 문제가 뭐다, 그문제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다, 원인이 뭐다라고 밝힌 것은 성경 말고는 없대요, 다른 경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속고 있냐면 이 성경을 답으로 삼고 살지 않습니다. 옆집에 사는 이웃집 아줌마의 경험에 오히려 기가 솔깃하고, 우리 학교 선배의 기가 솔깃하고, 교수님의 가르침에 기가 솔깃하지 성경 말씀을 받지 않아요. 성경에 네 문제가 앞으로 이렇게 올 거다. 어느 정도로 문제가 오냐. 여자에게는 하와이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잉태의 큰 고통. 예. 세번역에서는 임신이라고 그랬죠. 잉태의 큰 고통을 더할 거다. 어느 정도로 이게 큰 고통인가 하와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멍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또 설명하십니다.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거다. 뿐만 아니라 남편을 사모하고 너는 그런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다. 이게 한마디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가정 문제를 말합니다. 아담에게는 더 비참한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땅이 저주받았다 하면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먹을 것이 땅에서 나오는데 먹고 사는 게 정말로 힘들 거다. 어, 또 설명을 자, 자, 자세히도 하셔. 네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그걸 언제까지 해야 된다?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그런데. 네가 심지도 않은 가시덤불 엉겅키가 자라서 밭에 채소를 먹어야 되는데 가시덤불 엉겅키가 자랄 거다 이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절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저주 같은 운명 같은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왜 하필 그 시간에 그리로 지나가다가 교통사고가 날까? 또, 어떤, 어떤 분은 뭐 그러잖아요. 한인타운에서 어떤 선교사 부부가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이 한인들이 코로나 잘안 걸린대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옛날에 사스 돌때 왜. 야, 어? 한국 사람은 잘 안, 안, 걸리는 이유가 김치 때문이다, 된장 때문이다, 이래가지고 또 한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한인은 거의 코로나 희생자가 별로 없대요. 그런데, 그 연세 많으셔, 뭐, 그 남편 되시는 성교사님은 69살이래요. 그래도 뭐 그런 많은 연세는 아닌데 하여튼 돌아가셨고, 이제 그 사모님도 아주 뭐 위독하다 하더라고요. 근데, 왜 하필이면 한인들이 잘안 걸리는데 그그 어? 선교사 그 부부에게 왜 그런 일이 생겼냐 뭐 원인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원하지 아니하는 우리 저주 같은 운명 같은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창세기 3장 이 사건부터 시작됐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요것이 깨지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지 아니하면 안 되도록 원래 인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하고 살아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지난주에는, 어, 우리 강단 말씀을 이렇게, 아, 지난주가 아니고 지지난주죠. 호세아서 그때 육장 가지고 말씀 주셨을 때, 야, 이게 전부 이스라엘 백성이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 말씀인데, 내게도 그러면 이러한 시간이 있나? 얼마나 될까? 싶어가지고,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번 살아봤어요. 그랬더니,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다 합쳐도.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봐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유 목사님 오늘 그 강단 저기 뭐야 본부 일부 메시지에서도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고치자 안 해야지 다 안다는 거예요. 요새, 그, 한국에는 또 그런 문자가 도는가 봐요. 여러분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단, 사, 리. 들어보셨어요? <laughs> 이게 또 유행인가 봐요, 한국에. 그래, 이제, 단이 뭐냐면 끊는다는 거예요. 끊을 단. 끊어내버리고, 그 다음에 사는 뭐냐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리는 뭐냐면 헤어지는 거지. 벗어나는 거예요. 이별하자 할 때, 그리자 같아. 그래서 정말로 끊고 버리고 벗어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리고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다 무슨 문제냐면 영적 문제예요. 예. 저 인간만 끊어내버리고 나오면 행복이 올것 같죠?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 할머니들, 우리 할머니도 옛날에 그랬어. 아이고 구관이 명관이란다. 여우를 피하고 나면 어? 범을 만난단다. <laughs> 그 웬만하면 살아라 이거지 같이 뭐 그런 말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기 때문에 사람이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아무리 가르치워도안 되는 거예요. 그런 그런데 이 영적 문제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냐? 당연히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 된다. 그럼 어떤 자가 영적인 힘이 회복되냐? 딱 얘기하셨어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부터 이해해야 된다. 이랬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딱 문제 사건 생기자마자 주신 답이 뭐였어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잖아요. 여자의 우손을 보내서 오늘 이 사건을 일으킨 주범, 사탄의 머리를 박살을 내주겠다. 이게 너희들한테 답이야. 이게 살 길이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원시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장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지금은 문제가 얼마만큼 왔냐. 아예 모든 인구가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내 인생 문제가 해결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결론 났버렸어요. 그래서 문제를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너희는 내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제 이 사건 때문에 내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어. 그게 장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죠. 하나님하고 사람이 헤어질 수밖에 없게 됐어요. 예. 자,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연받은 자가 하나님과 헤어졌다라는 거는 완전히 끝난 거예요. 우리가 아기가 어, 아기가 이제 겨우 걷는다. 예를 들어 어, 한두살세살때 애를 잃어버렸다, 부모를 잃어버렸다. 그 아이가 늑대 소굴로 끌 끌려가면 늑대처럼 자라고, 홈니스 한테로 끌려가면 홈니스로 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엄마 아빠가 박사고 교수고 뭐뭐 어? 뭐 회장님이고 필요 없어. 똑같아요. 하나님하고 딱 헤어지는 그 순간에 이미 어떤 자가 되버리냐 죄인이다 이거예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에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예요? 영적인 존재로 지원받아서 하나님하고 함께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을 누리고 있는 것. 이걸 보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그쵸? 그렇게 그 목적으로 만드셨으니까, 사람을 그렇게. 근데 이제 길이 완전히 끊긴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죄 때문에 모든 저주가 다 왔어요. 어느 정도의 저주가 왔어요? 아담 보고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다. 무슨 말이죠? 너는 반드시 죽는다. 예. 죽음이 이때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죽는 사건만큼 큰 사건은 없잖아요. 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어, 크게 생각을 하냐면, 그 하나님과 떨어져서 영원히 뛰어넘을 수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의 끝이라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하고 헤어져서 죄 때문에 저주 같은 인생 살아야 돼. 정말로 어, 운명 사주팔자에서 못 태어나와 막 이렇게 사람들이 뭔가에 지금 다 묶여서 삽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다 아니죠. 눈에 보이는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기 때문에 네 아비의 그 욕심을 너도 그대로 행하려고 하고 있어. 그런데 네 아비가 어떤 자인 줄 아냐?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는 없어. 있는 거는 뭐만 있다. 거짓이야. 어느 정도냐? 거짓의 아비고 거짓말장이야. 이런 사탄의 사탄이 우리 영적으로 아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꼼짝 말아라는 거예요. 저는 어 사탄에게 잡혔다라는 게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 어, 좀 실감하면서 살았거든요. 워낙 많이 시달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자꾸 어떤 어떤 사탄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 그림 잘 그릴 줄 몰라요. 근데 사람이 이래 있는데 사탄이 니 아비야 이 말은 예를 들면 은뭐 어떤 형식이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탄이 이렇게 다 묶었어. 꼼짝 말아요 꼼짝 말아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 마음대로 못해요 생각을 얼마만큼 마음대로 못하냐면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못 떨쳐가지고 죽는다니까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리고 도둑질 해야 되겠다 훔치고 싶어 이 생각을 못 떨쳐가지고 훔치다가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오늘 그 일부 예배에서도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내가 끊어야 되겠다. 단살이 아무리 외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 저렇게 끊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힘을 먼저 얻어야 돼. 영적인 힘을 얻으려면 그리스도부터 이해를 해야 돼. 즉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붙잡고. 가다 보면 영적인 힘이 생기고 영적인 힘이 생기다 보면 저절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 내가 없애야지 결단하고 그게 아니고 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제가 누가 보면 10장 19절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원수가 능력이 있잖아요.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속지. 능력을 제어할, 뭘 주셨다? 권능을 주셨으니. 제어한다라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미라 아시죠, 여러분? 미, 미라 말고, 어, 뭐, 미라를 예를 들면 좋겠네요.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이렇게 감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사단을 이 능력이 있는 이 사단을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그리스도께서 꼼짝 못하도록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집어진 거지. 주객이 전도된 거죠. 예. 그래서 사탄에게 내가 잡혔다. 이거 끝난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눈이 실제로 열리는 것만큼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기도가 되고 그 사람을 기다려 줄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눈이 안 열리면 왜 그걸 계속해. 그, 그 그까지 그다 끊어버리고, 어? 마음 탁 찬물 마시고 정신 차리고, 뭐.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그안 된다라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냐면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셨어. 내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지 않고는 이 문제는 해결 안 되는 문제야. 그 답이 장세기 3장 15절의 답입니다. 제일 처음 주신 원시복음의 내용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낼 거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사건의 주범이 누구다? 뱀이다. 그러기 때문에 아담 네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와 네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내가 여자의 우손 사실은 누굴 말하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뱀머리를 박살 내 줄게.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할 수도 없지만 내 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 너는 할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내가 어 대신해 줄게.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자꾸 묵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아, 남편 갈아치운다고 되는 일이 아니구나. 아이 학교 바꿔준다고 될 일이 아니구나. 아, 마약이 없는 알래스카로 보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물론 알래스카는 지금은 다 마약 들어가 있대요. 예. 우리가 2000년도에 그 미국을 왔는데 그때 이제 그 마약 치유 센터에서 조금 한 3년 반 동안 목사님이 사역을 하셨어요. 그때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너무 힘든 사람은 알래스카로 보낸다더라고. 그때만 해도 알래스카에는 약이 없었대요. 왜냐면 알래스카를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배 아니면 비행기잖아요. 그러니까 공항하고 어? 쉽게 얘기해서 선착장만 제대로 딱 막고 수색해버리면 마약이 못 들어오는 거지. 그랬는데 지금은 막 이미 알래스카도 뭐 마약 마약 천국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통 한1 년씩 이렇딱 보내놨다가 이제 돌아오면. 그래도 그 당시에는 없으니까 끊잖아요. 끊어가 온대.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그 담당 목사님한테 내가 물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마약 끊은 사람 현명됩니까, 목사님? 1년 지난 뒤에도 그분들이 계속 마약을 끊든가요? 그랬더니 목사님 씩 웃으면서 아니요. 또 하지요. 그렇죠. 그 원인이 뭐냐? 사단이, 예. 요걸 가지고, 어, 유목사님은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피를 싹다 갈아줘도 안 된다. 왜? 뇌에 각인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근데 뇌에 각인이 되도록 조종하고 계속 역사하는 존재가 사탄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탄의 문제다라고 결론이 나는 것만큼 답을 뭐로 잡겠어요? 당연히 그리스도를 답을 잡습니다. 요거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내 방법 써보는 거야. 예. 오늘도 얘기하셨잖아요. 야고. 안 해도 될 고생을 왜 했냐. 이, 이게 결론이 안 나와가지고. 자기에게 이미 장자의 축복도 와있고,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이 다 정해놨어 근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오만 고생을 다했죠 28년 동안 어? 28년입니까 21년입니까 떠돌이 생활을 하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답으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 지구상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요한계서 3장 8절. 이 일을 하신 예수님을 보고 참 왕이라고 합니다. 왜?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이고 이 세상 신이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있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도 있고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된 왕왕 중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셨어요. 예. 근데 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못 와. 그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길이고, 내가 생명이고, 내가 진리야.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또,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사탄의 자식이에요. 그럼 사탄과 함께 결국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야 돼. 그럼 뭐 완전히 죽은, 죽은 어, 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일을 하신 예수님을 보고 참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가르쳐 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버리면 끝납니다.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자기 몸으로. 단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요 일을 하신 예수님을 보고 참 제사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실 일이 천지자 제사장 왕의 일이에요. 죄? 누군가는 죽어야 돼. 근데 정작 우리는 죄인으로 이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죽을 자격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제사장, 참 제사장이란 말은 더 이상 제사장 필요 없다라는 뜻이죠. 또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눈도 깜짝 안 해요. 왜 자기 머리를 박살낸 분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네. 여자 자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해서 어 사람의 어, 아이가 태어나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마리아의 배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했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고, 마리아라는 여자의 배만 빌려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 말고는 없죠. 사람이 아빠 없이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하셨냐면, 만약에 우리처럼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시면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도 이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그러면 죄 있는 분이... 죄인을 위해서 죽을 자격이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몸으로 태어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죄의 싹스를 치르게 하시려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 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했다. 같은 얘기예요. 왜? 이 일이 무슨 일이다? 이 전체가 지금 마귀의 일이야. 맞죠? 하나님은 지금 주범을 누구로 봤어요? 사탄으로. 그러니까 사건 딱 터졌을 때 하나님 주신 답이 답을 보면 우리가 알수 있잖아요. 네가 문제야, 네가. 사탄이 문제라면 이건 아담 하와가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보내서 머리 박살 내줄게 이 얘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딱 보면 원인을 뭐로 봐야 됩니까? 하나님처럼 사탄으로 볼수 있어야 돼요. 이눈부터 열려야 돼. 제가 이거 처음에 이제 그 언약 기도를 쓰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삼직을 그냥 썼어요. 삼직만 그리스도만. 그런데 그걸 이제 계속 쓰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딱 주시냐면 네돈 문제가 생기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 이것 딱 물어보시더라고. 내 마음에 괜히 그래, 그 그때 내가 어딱 깨달은 거예요. 그래. 절대 그리스도 생각 먼저 안 나. 엄마가 먼저 생각났어, 항상. 그때만 해도요. 아, 돈 문제가 정말로 근본 문제 때문에 왔다. 지금 이 사건 딱 터졌을 때 하나님이 아담하 불러가지고 특히 아담보고 땅은 너너 때문에 이일 때문에 저주받았어. 그래서 네 마음대로 농사 지어도 안 나올 거야. 왜 가시덤불 엉건기가막 자랄 거야. 막 이런 얘기를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가 이 문제 때문에 온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나는, 돈, 문제 딱 생기면, 누가 먼저 제일 생각나냐? 엄마가 먼저 생각난다라는 거는, 문제의 원인이 되는 근본 문제. 이거 내가 결론 안 났다. 해석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 문제의 원인이, 이, 이 생각이 안 나면, 그리스도 이름 불러줘요, 안 불러줘요? 안 불러지지. 쉽게 얘기해서 돈 문제에서만큼은 그리스도가 답이 아니고 엄마가 답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뭐돈 문제를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사시는 거 보면은 아이들 문제, 건강 문제, 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거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다 자기가 알아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내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모든 부분에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고. 그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왜 그러냐면, 원인이 근본 문제다. 이거 아직 결론 안 나서 그래. 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삼직만 쓴게 아니라, 근본 문제도 같이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얼마나 이 근본 문제를 쓰는데 사탄이 역사하는지 몰라요. 처음에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계속 들키잖아요.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랐어요. 막 어떤 생각까지 다 드냐면 자꾸 근본 문제를 쓰다가 내가 이거 근본 문제 속으로 오히려 끌려 들어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하더라고, 이 사탄이. <laughs> 이미 예수님 끝냈고, 그 예수님 내 주인이고, 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 다니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그런 두려움까지 드는 거예요. 이 자꾸 쓰다 보면 이거 각인돼 가지고 내가 근본 문제 속으로 다시 끌려 들어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그래서 제가 야이 놈이 끝까지 자기 정체를 못 깨닫게 하려고 방해하는구나. 이제 반대로 제가 오히려 깨달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 그랬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의 직분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정하셨냐면, 참 선지자의 일을 하셔야 되고, 십자가에서 참 제사장의 일을 하셔야 되고, 참 왕의 일을 하셔야 될 것을 아시고, 직분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만약에 대통령의 일을 한다는 것 같으면, 지저스 프레지던트라고 지었겠지. 프레지던트의 일로는 이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선지자의 일을 하시고, 제사장의 일을 하시고, 왕의 일을 해야 돼. 왜? 죄를 해결하시려면 제사장의 일, 예? 여기다 그으면 안 되네, 예. 죄를 해결하려면 제사장의 일을 해야 되고, 예. 사탄을 해결하려면 왕의 일을 하셔야 되고,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려면 선지자의 일을 하셔야만 되니까. 그래서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명명하신 거예요. 직분 이름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 어, 정하신 이름, 하나님이 쓰신 단어, 하나하나에 다, 다 이런 중요한 뜻이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는 모르고 그것도 인생의 완전한 답이라 했잖아요. 완전한 답이라 했어요. 진짜 이거 완전한 답 맞거든요. 그 증거로 어, 우리 언약기도 쓰시는 분들 똑같은 간증을 해. 어제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매일매일 이걸 쓸 때는 몰랐대요. 그런데 이제 이거 쓴 지가 벌써 어, 지금 2년이 넘었대요. 2년이 넘었는데 하, 너무 감사한 것은 자기가 그렇게 업앤다운이 심했대. 믿어졌다가 안 믿어졌다가 또 일만 안 되면 하, 이건 도대체 내가 그리스도를 못뭐 누려서 그런가봐. 아니면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봐. 막 이런 식으로 막 시달리는 거지. 그러면 이제 또 그냥 그우 울증이 시작이 되고 그러면은 또잠못 이루는 밤이 시작이 되고 막 이랬대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제 발전을 했냐면 아 정말로 사탄이 무릎을 꿇어가고 있다 내 앞에서 이게 느껴진대요 막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 닥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다 어렵잖아요 근데 어려운 상황과 관계없이 자기는 뭐 너무 행복하고 평안하대. 이럴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쓸 때는 잘 몰랐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그리스도만 고백하는데 진짜 내가 치유되어 가고 있구나. 내 속에 창세기 3장 각인되어 있던 것들이 정말로 바뀌어지고 있구나. 이제 실감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요. 왜? 하나님 주신 답이 이거니까. 창세기 3장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네 인생 문제 왔어. 그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려면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돼.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여자의 후손 이 말이 그 말이거든요. 하시는 일까지 딱 얘기했잖아. 왜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려고 하냐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여자의 후손은 네 후손과 원수가 되어 네 머리를 상하게 해야만 된다. 그게 하나님의 선언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완전히 정말 결론 내셔야 돼요. 그 결론 낸 분을 보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이라면 다른 건안 하고 그리스도만 해라. 이 뜻이 아니죠. 무엇을 하든 모든 일을 다 하면서도 딱 기준이, 결론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방법도 그리스도. 내용도 그리스도. 그쵸? 네. 그래서,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또 방법이죠. 그 이름을 믿으면, 이랬어요.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겠어요? 참, 이런 말, 단어 하나도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요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이 뭐냐 그 이름을 믿는 거라 그랬어.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겠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걸 지금 불신자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있는 제자들에게 한 얘기라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안 구했어. 이렇게 말씀하셔. 그 말은 예수는 믿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도 내 이름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지. 나는 그 말씀 딱 들으면서 맞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 맞습니다. 나 이랬어요. 나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한 단어로 알았지. 이런 걸 몰랐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부르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해놓고 아무 조건이 없어. 뭐라고? 그냥 구하라. 그 말은 이제 알았냐? 그러면 구하면 돼. 내 이름으로. 그래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니다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그쵸? 예수님이라는 분은 알고 있었지. 그 갈릴리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 예수, 그분이 오셨어.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야, 그분이 나의 주야. 이 고백이거든요. 제가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이해가 되는지 저도 똑같이 그 고백을 했다고요. 처음 이 그리스도 듣고 충격받았을 때. 그래서 그 이름을 믿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면 그 말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제 자녀가 될 거야. 이게 아니고 권세까지 주셨다 했어요. 과거완료형이죠.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버리면 하나님 자녀의 권세까지 다 가져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우리의 축복의 결과가 있냐면 당연히 영생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예. 어느 정도 영생이냐 나를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대요. 그리고 절대 멸망치 않는데요. 예.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맞습니까? 예. 제가 미국 이민 와가지고 제일 먼저 느낀 게 이거였어요. 예. 아, 부모랑, 부모한테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갈 수도 없네. 부모랑 지금 헤어졌어. 우리를 떠나보낸 어, 어, 우리 엄마 아버지는 오죽할까? 우리가 가면은 어, 뭐 굉장히 좋아하실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분, 이 약속을 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함께. 네, 굉장한 거죠.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 응답 받습니다. 기도해서 응답 받는 거보다 안 하고 응답 받는 게더 많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아버지가 다 챙겨서 주시는 거예요.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막으시고. 네. 그래서 기도 응답 이거는 건세가 아니고 축복 저저 신분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왜 이걸 못 받냐 하면 그 이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이 부분이 내 거로 누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리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제 영원한 해방입니다. 맞죠? 법적으로 해방 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내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죄 짓는데, 죽을 때까지 죄 지을 건데, 하나님은 그 나를 보지 않으시고, 내 속에 계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꽁꽁 묶여 있던 나를 해방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때문에 나에게 해방을 주시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받았다. 이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는 백그라운드가 어디다? 천국이 내 백그라운드야. 난 천국시민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죠. 천사를 보내서 수종 들게 할 거예요. 맞죠? 예. 이게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천국시민, 빌리뽀서 3장 20절, 천사보호, 히브리서 1장 14절. 예. 또, 사탄을 박살 냈다. 이 말은, 너는 항상 승리할 자야. 이 말입니다.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 보음 10장 19절. 원수가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 원수, 뱀과 정가를 밟을 자야, 너는. 언제나 밟고 서 있는 거예요. 어제 그, 그분이 2년간 쓰셨다는 그 이제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아니, 이렇게 디디고 밟고 서 있는데, 이게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그때는, 온갖 짓을 다 했다는 거예요. 뭐, 수면제 먹어도 안 되고, 막, 울어도 보고, 그냥, 아유, 뭐, 30분마다 눈이 떠질 때도 있고, 한 시간만, 많이 자면 한 시간 잔대. 그러니까, 뭐, 늘 눈은 아프고, 예.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막, 사단결박에 기도해도 안 되더래요. 그랬는데, 이제는 밟고 서 있다. 그 정도가 아니고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이 무릎을 꿇어가고 있다라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그렇죠?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 당연한 거지. 그래서 어떤 얘기냐? 사탄은 완전히 그리스도 이름이면은 꼼짝 못 한다. 그게 참 왕직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입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도 있고, 뭐, 마태복음 16장, 17절에도 있고,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꼼짝 말아요. 그 정도가 아니죠. 너희는 이 복음으로 세계복음만 할 자다. 아멘입니까? 예. 세계를 정복할 권세. 누릴 수 있다. 요겁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도응답, 천국시민, 천사보호, 사탄결박, 세계정복, 성도의 일곱 가지 축복, 이게 우리가 누릴 결과죠. 그 정도가 아니죠. 여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62가지 3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예. 자, 그래서, 한마디로, 근본 문제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온 것이 맞다면, 예.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으로 모시고, 이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일에 그리스도가 실제로 되어버리면, 내가 누릴 것은 이거다. 오히려 다 뒤집어졌어요. 저주가 축복으로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왔는데 축복으로 바뀐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것을 네 것으로 만들어라. 실제로 그 이름을 불러라. 그래서 네에게 지금 와 있는 문제가 그리스도 이름만 불렀는데 어떻게 되어지는 것을 봐라. 그를 요구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방법 을쓸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니까. 왜? 답으로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창세기 3장 15절. 제일 처음에 주신 답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 여러분 스스로 영접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음, 대표로, 영접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성경에 있는 방법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하라고 그러셨어요. 영접하면 된다. 어떻게 영접하냐? 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또 오늘 내가 내가 주인되어 있던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바꾸고 그 주인으로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부분에 완전 그리스도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고백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이었지만 저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박으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엄청난 죄의 저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가시도록 그래하여 나는 오히려 해방을 누리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서 살게 하시고 또한 이 모든 죄의 가장 원흉이 되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 내시고 오히려 밟고 설수 있도록 무릎 꿇리고 살수 있도록.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수 있도록 참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예수님. 지금 제 마음의 한가운데에, 제 영혼의 한가운데에 주인으로 왕으로 모십니다.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되 24시간 만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며,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 대신 그리스도를 24시간 부르며 참해방을 누리고, 사탄에게 속아서 아직도 묶여 있는 부분이 있다면,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불러, 참된 정복과 승리를 24시간 누리고, 이 증거 가지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제 인생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그리스도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